안녕하세요, 우석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프론트래버를 밴드를 이용해서 보조받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밴드가 필요한데, 이 밴드는 다이소 가면은 뭐 3,000원, 2,000원 색깔별로 살 수 있습니다. 빨리 다이소로 뛰어가서 색깔별로 구비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이 밴드를 착용하는 법에 따라 운동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밴드 착용 방법, 숙련된 분들을 위한 밴드 착용 방법까지 총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옆에서 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잠깐 벗고 설명드릴게요. 밴드를 착용해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자세는 이렇게 허리가 들어간 자세,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다면 밴드 착용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더 굵은 밴드를 사용하는 식으로 이 허리를 올릴 수 있도록, 골반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밴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밴드에 갇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엉덩이 밑에 걸어주시면 되죠. 밴드를 당겨서 빠하고 최대한 가깝게 가야 우리가 밴드 힘을 이용할 수 있겠죠?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감아서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앉아줄 건데, 앉을 때 그냥 뒤로 앉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앉아주시고 다리를 여기 밴드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 그대로 누우면서 나머지 다리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서로 이렇게 반반 되게 맞춰주시고, 똑같이 밴드를 감아서 잡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몸쪽에 가까운 하나만 밟아주실 거예요. 밟고 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레버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몸쪽에 있는 밴드를 위로 올리면 이쪽이 더 짧아지는데, 이 상태로 밴드 장력을 더 이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거는 아까 첫 번째 했던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밴드가 있으면은 밴드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서 다시 밴드에 갇혀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엉덩이 밑에 걸어주시고, 장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가깝게 가주신 다음에 항상 손은 감아 잡아주세요. 앉아서 뒤로 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허리에 두는 거예요. 허리에 두고 밴드 가깝게 붙여서 말아잡고 누워서 자세 만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난이도에 따른 밴드 착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보시고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어가 좀 무너진다 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단계를 찾아가서 거기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